너무 좋다. 이건 어떻게 돼요, 가만 원이요? 만 원이요? 좀 비슷한가요? 어느새 이렇게 공을 들이게 해버렸어요. 와, 뭐야, 은근 되게 무섭잖아. 왜 이렇게 딱 좋은지 모르겠어요. 징어징어. 번개시장에 왔어요. 새벽 5시부터 한 9시에서 10시까지 그때 잠깐 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먹을 거를 좀 사가려고요. 돌쟁이? 이 돌쟁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주세요. 날이 더워서 얼음 하나 넣을게. 네. 우와, 감사합니다. 오. 두 마리 만 원이. 두 마리 만 원이요? 네. 가격 대박. 이건 어떻게 돼요, 가격? 만 원이요. 만 원이요? 네. 오징어는 한 마리만 안 돼요? 돼요. 오, 진짜 싸, 대박. 10만 원 될지 않죠? 아, 네. 안타깝어요, 진짜. 저 물의 육수는 뭐예요? 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이나 네. 사이다로 아. 주셔서 좀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친절하셔. 따뜻했어요, 잔뜩. 진짜 엄청 싸게 팔아. 이 정도 가격은 돼야 한국 앞에서 사는 그 느낌이 나죠. 안녕하세요. 곰치국 하나요. 아침 메뉴. 아, 회장이 제대로 되겠는데? 어우, 저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내 취향인 것 같아. 김치국이 더더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이걸 먹으려고 어제 술을 마셨나봐요. 어, 계산이요. 잘 먹었다. 2시에 캠핑장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막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할 거를 좀 생각을 해두고 왔어요. 번개시장 들리고 밥 먹고 이것저것 해도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일찍 도착하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다. 인쇄의 일종이라고 꾸미기 나름이에요. 디자인 욕심 있어서. 맥주 캔 모양이잖아요. 비슷한가요? 저의 원래 정체성이 미니멀인데 점점 맥시멀해지고 있어요. 됐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셋째 우리 할로, 이게 첫째 호린이, 얘가 둘째 우리 하루. 할로만 하려고 하다가 하루도 해야지 해서 하루도 하다가 첫째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공을 들이게 해버렸어요. 고양이 발자국.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게 몰랐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 아니까. 와,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열정적으로 했어.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잔에다가 시원한 맥주 한 잔 쫙 먹으려고요. 되게 시골스러운 그런 식당인데? 신기해. 여길 다들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젊으신 분들 오시면 바로 줄 서 갖고 드세요. 줄 서는데 또 가봐야 되는데. 동치미국수 하나 주세요. 아까 들어올 때는 조금 자리가 있나 했는데 딱 찼어요. 아, 비빔국수도 먹고 싶다.
이게 들깨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맛있대. 엄청 사랑스러운 치즈냥이가 있어요. 여기 주인이야. 어, 텐트를 치고 좀 자리를 정비를 한 다음에 물놀이를 하러 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애교를 부리고 있어. 지금 들어 누웠어요. 좀 이따가 와, 좀 이따가. 이거 텐트는 금세 좀 쳐놓고 놀러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그렁그렁 대고 있어요. 눈껏, 눈껏 대자, 눈껏. 아, 왜? 이거 찡찡대. 아, 들려요. 이렇게 끝에 고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좀 묶어주려고요. 여기 빗사이트가 데크가 좀 작다고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작아서 좀 작은 텐트를 들고 올 걸 그랬나봐요. 좀 당겨서 박을까? 끈을 연결해서 지금 밖에다가 팩다운을 했어요. 앞에 나와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전실이어서 제가 잘 공간은 이 폴대에 있는데 이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텐트 하나 하는데도 막 땀이 나. 이 앞에 생태 탐방로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가 아마 레저 스포츠 센터 같아요. 저기 가면 무료로 패들보트랑 막 카약이랑 뭐 이것저것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끝을 지나가면 와 뭐야 은근 되게 무섭잖아. 오. 여기 현 위치에서 이렇게 가서 덕산해수욕장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는데 저는 이 길이 더 땡기는데 이런 길이 더 재밌어. 오, 좋다. 하늘 봐. 오늘 날씨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
아,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그때 패드보트는 엄지만 탔었나? 난 안 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 삼청 놀러 왔어요. 바다 물놀이에요. 너무 재밌다. 정확히 탈지 몰라도 패들부터만 가지고 놀아도 너무 재밌어요. 다시 해보세요. 아, 이게 못타서 엄청 재밌네. 잘 되니까 햇빛 장난 아니다. 우와, 잘 놀았다. 얼굴이 빨갛게 또 타오른 것 같네. 불타는 고구마가 됐어. 돌아가는 길이 더 경치가 좋은 것 같아. 오, 경치 보이시죠? 너무 멋있다. 우와, 하늘도 예쁘고 여기 모래사장도 너무 예쁘고 덕봉산도 너무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해. 좋다. 우선 깨끗이 씻고 오랜만에 새 옷으로 좀 갈아입어 보려고요. 지난번에 2박 3일 여행 가고 했을 때도 씻지 않았는데 오늘은 바닷물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예의상 좀 씻어주도록 할게요. 물결에 빛이 딱 비쳐서 뭔가 보석 같아. 저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평화롭다. 신나게 물놀이를 했더니 다리가 타버렸어요. 오랜만에 좀 씻어봐야겠어요. 일부러 오늘 물놀이 할 생각으로 머리를 안 감고 왔어요. 모기가 지금 활개치고 다닐 시간이에요. 이거 뿌릴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늘은 오랜만에 의자도 피고 좀 놀아보려고 해요. 시원한가 봐.
아닌가? 이 정도면 탈모 아닌가? 지금 얘한테서 털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 집 애들도 이 빗으로 빗어줘야 되나?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좀 쉬려고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자가 생각보다 높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테이블로 할 만한 그런 애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좀 널찍한 게 좀 많더라고요. 이거를 바닥에 깔고 위에 이렇게 테이블. 오, 고인돌 같아. 오, 테이블 좋은데 이거 차갑게 해가지고는 놔둬서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눌려졌나 봐. 집게, 득제 소스. 초장에 찍어도 맛있는데 이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번개가 조금 찌부가 되긴 했지만 와, 신선한 게 아직도 느껴지네. 아까 이런 횟감들 사면서 이게 물에 육수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구입을 해왔어요. 물에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좋아. 그리고 물에 육수를 사니까 야채도 같이 주시는 거 있죠? 어, 어떡해. 너무 좋아. 짠. 물에 안 넣은 애들. 그리고 아까 산 오징어. 저 오징어에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물에. 오징어 물에가 됐어요. 완전 가성비 짱인데? 회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오징어를 이렇게 얇게 써니까 한치물에 같은 그런 느낌인데? 분명히 열대야가 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딱 좋은지 모르겠어요. 캠핑장에서 생맥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 조그만한 잔 하나는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우, 좋다, 좋다. 자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깨웠어? 우리 다친 거야? 아니면 뭐야? 아,
너 발톱 있어. 열심히 그림을 쳐. 맛있어? 개눈 간츠 다 먹었네. 아니 다 먹을 건 아니고. 너는 오징어 스타일이구나. 징어징어. 너는 오징어가 좋아요? 내가 찼어. 내가 찼어. 이제 쉬었죠? 좀 쉬어. 아, 야옹이 밥을 잔뜩 주고 야옹이가 저기서 자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먹을 때까지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눈치를 못 채서 미안하다. 아까 씻고 나서 땀을 한 번도 안 흘렸어요. 패드보트 타러 가기 전에 텐트를 치고 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소리를 먹어줘야지. 이것도 우리 바둑이가 먹을 음식 같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해산물로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물에 밥 딱 말아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손에 차고 있는 얘는 이게 있어야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딱 여기 캠핑 하시는 분만 정확히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진짜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여기에 데크팩을 할 수 없는 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만 알고 방문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이 없을 때는 호로로. 의자가 영 마음에 드네. 다음에도 또 들고 다녀야겠어. 공기 너무 좋다. 아까 제 옆에서 같이 놀다 온 야옹이는 한 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하나 집에 갔나 봐요. 분신이 나올 정도의 털을 빗어주기까지 했는데 피했어. 오늘 아까 진짜 열정적으로 만든 그 유리공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양이들이랑 놀고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거의 3시간 가까이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시장에서 사온 골뱅이들이에요. 아직도 완전 살아있어. 아까 물에 조금 남겨놨거든요. 이거를 딱 넣으면 딱일 것 같아요.
맛있다. 너무 뜨거워서 좀 빼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골뱅이를 빼서 먹겠어. 아까 남은 밥을 내일 먹으려고 넣어놨었거든요. 내일 못 먹겠어. 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어. 맛있어. 엄청 잘 까졌어요. 마지막 식사도 최고구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만 놓고 좀 잠이 날 것 같아요. 밖에 있을 때는 시원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덥네. 56분. 벌써부터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확 더워질 것 같아. 새벽에는 살짝 쌀쌀해가지고 침낭 없이 누웠다가 추워서 깼거든요. 7시가 되기 전부터 아저씨가 더워지기 시작해.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거를 다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모닝 산책을 하고 아침을 좀 먹어봐야겠어요. 모닝 산책을 다녀볼 거예요. 나즈막한 등산을 좀 하고 몸을 움직이고 나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맛있게 먹긴 하지만 더워지기 전에 주변을 즐겨보려고요. 야! 부리는 거야? 냥이가 와서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캠핑장에서 널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빠지네. 산책 좀 하고 올게. 쉬고 있어, 추자. 전부 다 제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계속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양이 집 같더라고요. 양이 밥이랑 저기가 쉬는 곳인가? 오, 해무가 멋있게 펴있다. 저기 위로 올라가 보려고요. 아, 선선하고 너무 좋다. 나오길 잘했네. 이 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건널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어제는 저쪽 길로 해가지고 목적지가 저기였는데 오늘은 요렇게 올라가서 그 정상 쪽을 가보려고요. 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나지막한 산이어서 진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느낌 좋은데 쉼터다. 오, 경치. 진짜 한 5분도 안 올라왔는데? 아, 경치 진짜 멋있다. 저기도 약간 그 장호항처럼 스노클링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이렇게 약간 바위 사이사이 느낌이 엄청 멋있어 보여요. 경치 좋다. 덕봉산. 여기 진짜 야영 가능했으면 캠퍼들 진짜 많이 왔겠다. 근데 여기는 취사 야영 금지. 여기가 원래 군부대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시설이 있던 그 장소인가 봐요. 시원한데? 초소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셨는 건가? 혹시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 계신가요? 날짜가 써 있어요. 치즈. 안녕. 이렇게 하면 좋아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만져주고 이렇게 볼도 이렇게 만져주고. 더워서 치즈 근처로 애기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야옹이가 좀 좋아하는지 집사부터 알려줬어요. 컨트롤하고 있어. 귀여워. 아유, 손해. 조금 있다가 다시 야옹이랑 만나기로 인사하고 갔어요. 너 사랑 많이 받았어 좋겠다. 지금 털 정리 중이에요. 다른 분들한테도 예쁨 받아야 되니까 제가 단장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보다 많이 애가 깨끗해지고 윤기 있어진 것 같아. 손님, 안 씻으십니까? 거의 이 정도면 털갈입니다, 손님. 어제 엄청 잘 썼어요, 의자.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치즈냥이는 어딨지? 오, 저기 있다.